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올라간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오피스텔 수익률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매매 가격에서 12개월치 월세를 빼고 나서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월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매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그 분위기하고 상관성이 굉장히 커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을 보니까 한 4.93%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4.74%였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12개월 동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오피스텔 시장의 분위기가 변해야 됐다라고도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수익률은 다른 그 투자 상품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라든지 또 상가라든지 또 국고채 수익률, 그 다음에 주택담보 금리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피스하고 상가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니까 한 3.5%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4%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그 부분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역을 살펴보니까 대전이 한 7% 정도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광주가 한 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도 한 5.58% 되고요. 뭐 세종, 대구,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이 다 5%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보다 지방의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지방하고 서울권 또 수도권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곳이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39%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도 밑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한 5.1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의 부동산은 4%고 지방권하고 뭐 대구하고 뭐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이 속한 것들이 5% 이상, 대전은 한 7%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는 수익률의 그 환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멈추고 약간 지금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3월에 수도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 봐도 전월 대비했을 때 0.0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4월 되고 나서 보합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4월에 마이너스 0.03%에서 지난달 0.04%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전세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월세로 좀 선호를 하는 그런 현상들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 대출에다가 이자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역마진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 있고 또 여전히 높고 부담스러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분양하는 사업지도 보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돼서 금리까지도 따져본다라면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수익률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에 맞춰서 또 매매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하고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의 동향 같은 것도 일정 부분
파악을 해줘야지 수익률을 개선하는 점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뭐 무작정 수익률이다, 매매 가격이다 이런 것들만 보고 혼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수익률하고 금리하고의 변화를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뭐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오피스텔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거래가 자료들을 보더라도 4월에 오피스텔 거래량이 2,079건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그때 당시 4,664건이었어요. 그건 대비했을 때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55.4% 정도 감소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된 총 금액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거래 금액이 4,0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9,200억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급감한 수준 보면 한 56% 정도가 급감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시행사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이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거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전략 자체가 시행사들하고 분양 대행사가 좋은 전략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금으로 돌려주고 뭐 축하금을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혜택들을 준다고 해도 이런 전략들이 좋은 전략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완판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도 닫고 지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 줄이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또 홍보를 안 하게 된다면 외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의 성과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돈을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좋은 성과가 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분양 대행사, 투자자 이런 분들이 그냥 막연한 시장 흐름에 기대가지고 이런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 볼 타이밍이 지금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